음식 인심 넉넉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라는데요. 승규 씨는 벌써 기가 질린 모습입니다. 간소하게 차렸다는 상, 적게 먹는 사위를 배려해 장모님이 자제를 하신 게 이 정도입니다. 1부의 시작일 뿐입니다. 네, 이제 2부, 3부 계속 있고요. 갈비탕이에요. 이제 아이들이 혹시 이제 자꾸 하면은 먹을 수 있게 미리 준비했고요. 이게 이제 만약에 애들이 못 먹고 가면 제가 싸줘요, 이거를. 네. 이제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. 제가 이제 저희 쟤네들이 신혼부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아기도 가져야 하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 섭취를, 영양 섭취가 너무 이게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돼요. 사람이 살아가는 게 밥 세끼 먹고 밥 심해야 산다고 그러는데, 아니 눈앞에 있으면 말릴 텐데, 먹대되면 먹으라고 할 텐데 눈앞에 없고 이제 지저 살림 하니까.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런 얘기 하지. 야, 한 끼 먹어 뛰사냐, 너도 사회를 하면서 왔다 갔다 사람 만나고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뭐 속이 좀 든든하고 해야 뭐. 가끔씩 이렇게 불러다가 먹이는 것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을 대신하는 겁니다. 대놓고 나무라진 않으시지만 음식 속에 담겨있는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아는 은하씨와 승규씨. 오늘만큼은 최선을 다해 먹습니다. 하지만 그 모습마저도 안쓰러운 게 부모입니다. 지금 이거 무슨 마음에 안 들죠? 좀 많이 팍 먹어야 되는데. 우선은 잘 먹는 거야. 음식의 중요성은 부모님께 배웠지만 건강하게 먹는 법은 스스로 찾을 생각입니다. 어떤 한 끼를 먹어야 된다는 그 룰이 아니라 좀 음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식습관으로 생각해서 하기 잘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. 지난해 말부터 화제로 떠오른 1일 1식.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일본의 한 의사가 1일 1식 건강법을 주장하면서 한 끼를 실천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. 일본에선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인 나구모 요시노리 박사. 그는 왜 1일 1식을 주장하는 걸까요? 일본 도쿄,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. 벌써 일어나 공부 중인 이 사람이 바로 하루 한 끼만 먹는다는 나구모 박사입니다. ご飯も食べないし、水も飲まない。そして僕の朝ごはんはこれガム1個だけ。 뱃속을 비우는 것만큼 중요한 건 춥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.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은 채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지내고 아침마다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. 이런 노력을 통해 그가 얻은 건 젊음입니다. 지금보다 훨씬 젊었던 20년 전, 그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. 그의 동안 비결을 쓴 책은 일본에선 5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. 현재 57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그의 외모. 그 비결이 바로 12년째 하루 한 끼만 먹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성형외과 의사인 나구모 박사는 현재 6개의 병원을 운영하며 매주 수십 건의 수술을 합니다. 누구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. 그런 그가 하루 한 끼만 먹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? 私が 37歳、 今から 20年前の時にはですね、 体重が 80kg ぐらいあってですね、そしていつも心臓に不整脈があって、そして腰が痛くてですね、でこのままではもう 50歳ぐらいで倒れ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ですね。 지금처럼 아침 점심을 모두 굶게 된 건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권했던 소식 방법을 자신이 직접 실천해 본 후였다고 합니다.
말은 쉽게 했지만 실천은 결코 쉽지 않았던 거죠.